자, 오늘 구쪽 공부해 보시죠. 한자를 한번 읽어 볼까요? 꽃화, 안잎을 보낼 송, 봄춘, 봄춘, 스스로 자, 갈 거, 사람인, 안일비, 맞을 영, 늙을로, 서로상, 침노할 침, 바람풍, 불치, 마를 고, 나무목, 개일청, 하늘천, 비우, 달월, 비출조, 평평할 평, 모래사, 여름하, 밤야, 서리상. 화, 불, 송, 춘, 춘, 자거하고. 인, 비, 영, 노, 노, 상침이라. 풍취 고목 청천우하고 월조 평사 하야상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거라고 두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거. 스스로 간다. 춘자거, 세자는. 네. 앞에 이제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자, 세자를 끊어서 해석을 하니까. 앞에 거를 한번 볼까요? 송춘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어? 봄이 보낸다요? 봄을 보낸다. 예. 네. 불송춘 하면요. 네. 화, 불송춘. 네.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꽃. 자, 어떻게 할까요?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해도 봄은 저절로 가버리고, 예. 그 다음에요. 노상침 세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상침 서로 침 쳐들어 오더라. 노상침 하면 늙음이 서로 쳐들어 오더라. 그럼 뭐예요? 인비 영노, 사람은 늙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도 늙음은 서로 침노하네. 즉, 늙음은 서로 쳐들어 오네. 풍치고목,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요? 바람이 마른 나무에 분다. 청천우, 청천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개일청 하늘천이 그 뭐예요? 개인 하늘, 그죠? 네. 아니면 하늘이 개였다. 그런데 청천우 하면 거기 비우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올우자로 해석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갠 하늘에 비가 내리네.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어오니 갠 하늘에 비가 오는 듯하고 그렇죠? 월조 평사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예, 하야상이라 어떻게 돼요? 여름
서리가 어떻게 해요? 서리가 내리는 듯 하네. 자,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볼까요? 화불송춘 춘자거하고, 이거 참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말이지요. 저 꽃들은 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봄은 스스로 가버리고. 이게 청춘아 돌려다오라는 노래 가사예요. 그죠? 그죠? 예. 네. 그렇잖아요. 꽃이라는 건 뭐랬어요? 꽃 피는 청춘이랬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 아주 엄마한테 혼날 때는, 아이고, 지겨워. 나도 얼른 엄마 됐으면 좋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금방 엄마가 되고, 또 금방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 꽃들도 오랫동안 피어 있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봄에 핀 꽃들은 봄을 보내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뜨거워진 여름이 오더라 이거죠. 그럼 뭔가요? 결국엔 세대 교체로 해서 다음으로 기약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갑니다. 인비 영노노상침이라. 사람들은 영노, 늙음을, 그죠? 늙어짐을 맞이하고자 하지 않아요. 맞이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다 나도 젊고 싶지. 내가 얼른 늙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늙음을 맞이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늙음이라는 그것은 서로 쳐들어오더라 이거죠. 이 사람한테도 쳐들어오고 저 사람한테도 쳐들어오고 막을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뭐라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 노래라 이거죠. 그래요? 자, 넘겨보세요. 풍취 고목 청천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마른 나무라고 하지만 이게 오래돼서 큰 나무가 막 이만한 나무가 커가지고 그게 이제 마르면 썩고 마르면 그런 나무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막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썩은 그것이 썩은 가루가 나뭇가루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마른 나무에 불어제끼니 맑은 하늘인데도 비가 오는 듯 뚝뚝 떨어지더라. 그렇죠? 이게 뭘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거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걸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마른 나무라는 것은 잎이 다진 나무, 앙상한 나무. 그런 나무에 바람이 불어오면 맑은 날, 즉, 그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날에도 빗소리처럼 소리가 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처럼, 아까 먼저 해석한 것처럼 한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월조 평사 하야상이라. 뭘까요? 달이 평평한 백사장이에요. 평평한 백사장에 달빛이 비추니까 뭐예요? 여름 밤인데도 불구하고 서리 내린 것처럼 뭐예요? 하얗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는 앞에 말한 화불송춘 춘자거하고 인비영노 노상침이라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꽃들은 봄을 보내려 하지 않아도 봄은 스스로 가버리고 사람들은 늙어짐을 환영하지도 않아. 이 영자는 환영합니다 할때 영자지요. 사람들은 늙어감을 환영하지 않는데 늙음은 그 늙음이라는 것은 서로 쳐들어오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쳐들어오나요? 아주 손잡고 여럿이 한꺼번에 막 쳐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 쳐들어오는 증세가 어디 있던가요? 머릿결이. 노회사님 머리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저 노여사님만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씩 둘씩 자꾸 흰머리가 생긴단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지요. 파불송춘 춘자고요. 인비영노노상침을 풍치고목청천우요 월조평사야상의 한번 더 읽어볼까요? 파불송춘 춘자고하고 인비영노노상침을 풍치고목청천우요 월조평사야상의